반갑습니다. 와, 신난다. 울릉도 독도 여행을 떠난다고요? 예, 오늘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은 꼭 가보고 싶은 섬 울릉도 독도 2박 3일 여행을 떠납니다. 울릉도로 출발하는 항은 어디입니까? 강릉항, 동해항, 울진항, 포항항 등 총 4곳에서 출발하는데요. 그중 크루즈는 울진항과 포항항만 가능합니다. 쾌속선도 운행한다던데요. 네, 강릉항, 동해항, 포항항에서 쾌속선이 운행 중입니다. 다만 기상 상황에 따라 운항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크루즈는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기상 상황에 관계없이 제시간에 입출항이 가능하여 섬에 가치는 일은 없습니다. 저는 포항 영일만항에서 사전 예약하여 크루즈를 이용하였습니다. 포항 울릉 크루즈는 편의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는데요. 편의점 GS15가 운영 중이었는데 아쉽게 컵라면은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 주전무리 및 주류 등은 판매하고 있습니다. 객실은 왕복 6인 다인실을 예약하여 이용하였는데 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포항 울릉 크루즈는 출발해서 사동항 일출 관람 가능하며 포항 도착 시 일몰도 볼 수 있었습니다. 와, 울릉도에 도착했습니다. 첫 일정은 어디를 가야 합니까? 울릉도 여행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곳.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일생에 한 번쯤 가보고 싶은 그곳, 바로 우리 땅 독도를 갑니다. 독도 사진 찍을 때 태극기는 필수라는 것 아시죠? 꼭 준비하셔야 합니다. 울릉도에서 독도 가는 항구는 어디입니까? 독도 가는 항구는 도동항, 사동항, 저동항이 있는데 저는 저동항에서 출발했습니다. 독도 저반은 날씨 영향을 크게 받아 1년 중 60에서 70일 정도만 가능해서 3대가 덕을 쌓아야 가능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독도 저반은 까다로운 편이라고 합니다. 맑은 날에도 파고가 높으면 저반하지 못하고 배 위에서 독도 선에 관광만 하고 올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독도 저반에 성공했어요. 독도 경비대 분들이 멋지게 경례를 해주시는데요. 독도 관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독도는 동도와 서도가 있는데 동도에만 저반을 하고 동도 일부 구역만 구경할 수 있습니다. 그마저도 약 30분 정도의 짧은 시간 때문에 배에서 내리면 부지런히 사진 찍고 구경하기 바쁜데요. 독도 기념사진 포인트는 어디입니까? 사진 포인트는 독도 이사북일과 대한민국 동쪽 땅끝 표지석입니다. 대부분 배에서 하선한 뒤 그 자리에서 바로 사진 찍기 바쁜데요. 내리자마자 바로 안쪽 끝까지 달려가서 대한민국 동쪽 땅끝 표지석 사진 찍고 오면 많은 분들이 그쪽에 줄 서 있어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보이는 독도 이사북길은 비교적 대기줄 없이 빨리 찍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늦어지면 줄이 길어지는데 절반 이상은 사진도 못 찍고 줄만 섰다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촛대바위와 삼형제 굴바위도 보입니다. 끝이 뾰족하고 얇은 바위는 촛대 모양을 닮아 촛대바위, 옆에 구멍이 뚫려있는 바위는 세 방향의 회식 동굴이 한 점에서 만난다 해서 삼형제 굴바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정신없이 사진 찍다 보면 어느새 승선을 알리는 백고동 소리가 울립니다. 3대가 덕을 쌓아야 가능하다는 독도에 짧은 관광을 마치고 다시 1시간 40분간 울릉도로 돌아갑니다. 왕복 3시간여의 뱀 멀미를 감수하고 가는 험난한 뱃길에 그마저도 1년에 60여일 밖에 허락되지 않은 가보고 싶은 섬 독도는 영원한 대한민국 우리 땅입니다. 오후에는 관음도를 간다면서요? 네, 울릉도 대표 관광지 중 가장 인기가 높은 곳 중 하나인 관음도에 왔습니다. 관음도는 배를 타고 가야 하나요? 아니요, 무인도였던 섬이 2012년 보행 연도교가 생기면서 도보로 갈 수 있습니다.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구입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요. 관음도 안에는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건물 1층 화장실을 꼭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2018년 12월 섬몽 내수전 구간 해안 일주도로 475km가 55년 만에 완공이 되면서 기존의 관음도를 가려면 차로 40분에서 50분 돌아가야 했던 길을 이제는 저동항에서 10분이면 접근할 수 있는 곳으로 꼭 가봐야 할 곳으로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절벽에 갈고리처럼 생긴 특이한 모양의 매바위가 보이네요. 연도교를 건너면 계단길이 이어집니다. 관음도는 울릉도 대부분의 관광지처럼 강풍이나 기상이 악화되면 출입이 금지가 됩니다.
여행 기간 중 날씨가 안 좋다면 사전에 출입이 가능한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계단을 오르다가 관음교를 바라보니 경치가 좋습니다. 관음도는 높이 100m 둘레에 800m로 섬 둘레가 대부분 절벽이며 울릉도, 부속섬 중 죽도와 독도 다음으로 세 번째 큰 섬입니다. 울릉도 개척 당시 경북 경주에서 입도한 사람이 배를 타고 고기를 잡다 풍랑을 만나 섬에 올라왔다 추위와 배고픔에 떨다 불을 피워 놓으니 깍새가 먹이를 찾아온 것을 잡아 구워 먹었는데 맛이 좋아 그 뒤로도 자주 관음도에 깍새를 잡으러 다녔다고 합니다. 해안절벽에는 수직 주상절리가 무너져 내려 생긴 관음산골이라는 명소가 있는데요. 관음산골은 유람선 관광을 해야만 볼 수 있습니다. 제3전망대 바로 앞에서는 죽도를 제일 가까이 볼 수 있습니다. 울릉도 특산식물보건사업지입니다. 관음도 제1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죽도가 보이는데요. 죽도는 대나무가 많고 관음도는 후박나무가 많은데요. 울릉도는 호박엿이 유명한데 원래는 호박나무 껍질과 진액으로 호박엿을 만들어 팔았는데 호박엿이 육지로 전해지면서 호박엿으로 와전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산책 코스는 A와 B 두 코스가 있는데요. 세 개의 전망대와 천천히 걸어도 40분에서 60분이면 둘러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해안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산책로로 꼭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녁이면 하늘을 꽉 채울 만큼 큰 무리를 짓고 다녔다던 깍새들이서 봄에는 동백꽃이 피고 가을에는 억새가 아름다운 누구나 걷기 좋고 최고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관음도 꼭 가봐야 할 곳입니다. 오늘은 성인봉을 올라간다는데 힘들지 않을까요? 오늘은 울릉도 안평전에서 성인봉에 올라 나리분지로 하산하는 트레킹을 합니다. 등산 시작점인 안평전 주차장은 저동항에서 차로 15분 정도 걸리고 해발 400m가량이며 대중교통이 없는 마을이기에 자차나 택시로 이동합니다. 울릉도 정식 등산 코스는 나리분지 대원사 KBS 중계소 안평전 코스로 총 4개의 코스가 있는데요. 이번 등산 코스는 그동안 위험에 출입이 통제되었던 안평전에서 성인봉 코스가 개방되어서 안평전 코스를 선택했는데요. 가장 짧고 험한 코스가 안평전 코스입니다. 본격적인 등산로가 시작되는 지점에는 산천초목이라는 간판이 있네요. 저희부터 첫 번째 이정표 나오는 곳까지는 매우 가파른 오르막길입니다. 신령의 산 울릉도 성인봉은 해발 986.7m로 산의 모양이 성스럽다 하여 성인봉이라 불립니다. 성인봉은 한국의 10대 명산으로 꼽히며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정상 부근에 원시림은 희귀수목의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울릉도 산문은 도둑 공에 뱀이 없으며 울릉 5단은 향나무 와람 미인 물돌이 많다고 합니다. 울릉도 성인봉 등산로는 아주 잘 정비되어 있으며 대부분 육산이라 편안한 산행길입니다. 하지만 정상까지는 계속해서 고도를 높여가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겁먹을 필요도 없는 것이 난이도가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관모봉을 오르기 직전 잠시 좋은 길이 이어지다 오르막이 시작됩니다. 저 멀리 사동함과 가두봉이 보이는데요. 울릉도 비행장 활주로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가두봉을 깎아 바다를 메운다고 하니 이제 가두봉과는 마지막입니다. 관모봉부터 KBS 코스가 합류하는 쉼터까지는 길이 좋았습니다. 평지에 가까운 구간도 있었고요. 119비상 구급함 있는 곳입니다. 성인봉을 남겨두고 안평전 코스와 합류하는 바람능선 갈림길로 이곳을 바람등대로 표기하고 있으며 등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원한 바람이 불어주는 바람능선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성인봉 등산로 공사구간 안내판인데 신령수에서 성인봉 구간은 등산로 정비 공사로 통제하오니 우회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산시 참고해야겠네요. 드디어 성인봉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성인봉 정상에서 파란 하늘도 보이고 조망이 좋았습니다. 울릉도를 하늘에서 보면 여우의 얼굴을 쏙 빼닮았는데 코에 위치한 것이 성인봉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주의사항으로 힘들게 정상에 오르면 인증샷 사진을 찍고 대부분 하산을 하시는데요. 성인봉 정상석 뒤로 아주 조금만 내려오시면 멋진 전망대가 있습니다. 성인봉에서 최고의 아름다운 비경이라 할 수 있는 천두봉, 형제봉, 미륵봉, 송곳봉 등 아름다운 비경이 펼쳐집니다. 이제 나리분지 방향으로 하산을 시작합니다. 신령수에서 성인봉 구간은 등산로 정비 공사로 통제하오니 우회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말잔 등 장제 나리분지로 하산합니다.
반도산은 967.8m로 우측 산자락에는 복래폭포가 있으며 성인봉 정상에서 바라보면 산의 형상이 말의 등을 닮았다 하여 알짠등이라 부른다고 합니다. 나리장대를 지나가는데요. 이곳은 저동마을과 나리마을의 중간 지점인 성인봉 능선에서 이어지는 길로 고갯길이 길어 예로부터 장제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삶의 애환이 고스란히 깃들어 있는 길입니다. 장제에서 나리분지까지 내리막길의 경사가 만만치 않으니 미끄럼 조심해서 하산을 해야겠네요. 나리분지에 도착했습니다. 나리분지는 우산국 때부터 사람들이 살았다고 전하고 있으며 울릉군 북면 나리리에 있는 유일한 분지로 이곳에서 자생하던 선말나리 뿌리를 캐먹고 살았다는 이야기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늘푸른 산장식당에서 산채비 비빔밥을 먹었는데요. 정말 기가 막히게 맛이 있었습니다. 울릉도에 비행장이 생긴다고 하는데 태고의 신비와 천혜의 자연 경관이 때묻지 않기를 바랍니다. 울릉도 여행에서 아직까지는 쉽게 오를 수 없는 성인봉인데요. 한 번은 꼭 올라보시기를 추천합니다. 행남 해안산책로는 도동항에서 시작하여 행남 등대를 거쳐 도동항 촛대바위까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해안산책로로 언제 와도 그 비경을 자랑합니다. 울릉도 여행 오시면 다른 곳은 못 가도 행남 해안산책로는 꼭 가야 한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수령이 2500년 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었다는 향나무를 만남의 광장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해안산책로는 낙석이나 기상의 악화로 파도가 높으면 출입이 통제되기 때문에 사전에 출입이 가능한지 정확히 알아보고 가셔야 합니다. 현재는 태풍 피해로 통제되었다가 일부 구간이 해제되어 도동항부터 구름다리까지만 걸어볼 수 있습니다. 에메랄드빛의 바닷물이 발길을 멈추고 보고 가라는 듯하네요. 같은 길인데도 돌아 나가면서 보는 모습은 또 다른 모습입니다. 국가지질공원의 지질명소인 산책로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화산이 폭발의 화산재에 의해 형성된 해식절벽과 파도와 공화에 깎인 해식동굴이 엄청난 위용을 자랑합니다. 산책로는 낮에도 멋진 풍광을 보여주지만 밤에 조명을 따라 밤바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는 것도 정말 운치 있습니다. 풍경에 취하고 울릉도의 진목면을 볼 수 있는 행남 해안산책로입니다. 울릉도 여행 2박 3일 중 마지막 날 울릉도 복래폭포를 갑니다. 도동에서 복래폭포를 오가는 버스를 타고 갑니다. 복래폭포는 저동항으로부터 약 2km 떨어진 저동천의 상류인 주사골 안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폭포 입구가 종점입니다. 왼편 끝에 있는 빨간 건물이 매표소입니다. 가다 보니 풍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복래폭포의 풍열을 이루는 바위들은 조면암이며 땅속에서 차갑거나 따뜻한 바람이 불어나오는 구멍을 말하며 울릉도에서는 천연 에어컨이라고 부릅니다. 복래폭포로 향하는 산책로는 수려한 자연 경관과 더불어 풍열, 사방대, 산림욕장 등의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습니다. 계단길이 이어지는데 쉽지 않은 코스이나 그리 어려운 코스는 절대 아닙니다. 오른편으로 체험의 숲이 나옵니다. 피톤치드가 풍부한 산림욕장입니다. 복래폭포 위쪽에서부터 보면 조면암과 화산역, 웅해암이 1단을, 조면암들 집게암이 2단과 3단을 이루고 있습니다. 폭 1m, 낙차 30m가량의 3단 구조로 울릉도에서 가장 웅장한 폭포입니다. 울릉도 독도 2박 3일 너무나 짧지만 가슴 뿌듯한 여행을 마무리하며 다음을 기약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